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마야 문 열지 마. 구마야 안 돼. 안 된다고. 아 시작부터 고구마가 요즘 자꾸 문을 열려고 해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도 방문을 막 따고 들어와요. 애가 똑똑한 건 맞는데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일지. 아,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그 클럽 메이크업을 할 건데 배경이 약간 좀 클럽 메이크업과는 안 맞게 감성적이긴 하죠. 그래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뭔가 밋밋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 세안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선 기초부터 할 건데요. 제가 요즘 따라 너무 건조해져서 이제 원래 바르던 제품을 가볍게 바르면 이런 건조한 여드름이 이렇게 입 주변에 한 가지씩 나더라고요. 요즘에 또 마법의 날 시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막 입 주변에 뭐가 막 났어요. 속상하게. 아 그리고 시작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질문지를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메이크업 영상 찍을 건데 TMI가 너무 지겨우니까 여기에 궁금한 것들을 적어달라고 좀 질문지를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질문지에 올라온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 맞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또 무슨 예쁜 영상 찍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건지 말씀드려야겠죠? 오늘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클럽 메이크업을 찍을 건데 이거 아까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청이 많았던 클럽 메이크업을 찍을 건데 좀 너무 과하지도 않고 파티나 이런 클럽 이런 좀 밤같이 어두운 분위기에서 좀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헤어스타일링도 하고 그리고 뭐 악세사리나 의상까지 같이 이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는 일단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패드 이걸로 진정을 좀 시켜줄 거예요. 요즘에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서 이렇게 진정하면서 닦아주고 근데 이거 어떻게 너무 아파. 이렇게 진정을 먼저 시켜줍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기초 단계의 모든 것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독 좀 피부가 건조한 날에는 이 토너를 한 번 더 발라주거든요. 더마피아 수딩 토너예요. 이거는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그냥 몇 번 짜서 이렇게 톡톡톡 그냥 두드려줘요. 이거는 제가 뭐 맨날 바르는 거는 아니고 피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건조할 때 예민할 때 레이어링 해주면서 기초 케어를 해줄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 공구하는 세럼 브랜드의 토너인데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펌프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손이 별로 막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제수가 안 들어가서 제 피부에 너무 잘 맞거든요. 피부에 너무 잘 맞고 되게 순하고 촉촉해서 좋기는 한데 이 펌프 타입만 좀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구할 때 토너도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펌프 타입을 조금 스프레이 타입으로 개선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토너 미스트처럼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더마피아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한 개를 더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또 제 사비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써가요. 어떻게 발라야 되냐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사람 피부 타입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 피부에 맞게 양을 조절하면서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만 발라줘야 딱 저는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흡수를 되게 충분하게 시켜야 좀 나중에 잔여감이 안 느껴져요. 이게 흡수가 빨리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특유의 좀 잔여감이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두드려줘야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습니다. 짠! 피부에서 광나죠? 그리고 저 요즘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되게 실감을 못했었는데 이쯤에서 댓글을 읽어볼까요? 피부 트러블에 가장 좋았던 기초 화장품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말했다시피 더마피아 세럼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봤고 뭐 코스알엑스 이 패드 이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봤어요. 흉터나 뭐 홍조 이런 거 가라앉히는 데는. 그리고 뭐 진정할 때 나이트 케어할 때는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듯이 닥터벨머 크림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너무너무너무 건조하니까 크림을 발라줍시다.
터치앤솔 프리티 필터 워터풀 글로우 크림. 이거는 제가 화잘먹 크림이라고 보여드렸죠? 이만큼 썼어요, 벌써. 이거는 아침 전용이에요. 이건 나이트 케어로는 안 쓰고, 이것도 엄청 소량만 발라서 그냥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찰떡같이 잘 먹습니다. 양도 한이 정도 정도만, 엥? 이 정도까지만 발라줘야 돼요. 아빠랑 친해지는 방법 있나요? 소희님처럼 효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막 이게 솔직히 애매한 것 같아요. 아빠랑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습관적으로 좀 아빠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안이 아빠가 되게 대화를 많이 주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맨날 오빠랑 저랑 집에 모여서 같이 다 같이 가족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사생활 같은 것도 공유가 되고, 제가 왕따를 당했을 때도 그냥 저는 안 숨기고 그냥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때도 아빠가 그냥 오히려 너가 잘못한 거면은 너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뭐 너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네가 떳떳하게 지내라. 근데 뭐 만약에 너가 전학을 원하거나 그러면은 말하라고. 그러면은 막을 생각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솔깃해서 그때도 전학 보내달라 했었거든요.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아빠가 거기서 안 된다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너가 그 학교에 가서 지금보다 더잘 지낼 수 있거나, 후회를 안할것 같으면 그 학교에 가래요. 전학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좀 전학까지 안 가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달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왕따 생활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빠랑 되게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해지는 방법은 따로 없고. 이쯤에서 렌즈를 껴줄까요? 오늘은 회색 렌즈를 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클럽에 갔던 경험상, 경험이라고 하기 좀 웃기지만, 그런 클럽 같이 좀 어두운 분위기? 약간 파티 분위기? 그런 데를 갔을 때, 그런 갈색 같이 좀 어두운 톤 계열은 되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상 같은 것도 어두운 계열보다는 흰색 계열이 눈에 진짜 잘 띄어요. 잘 띄어요. 뭐 그거는 자기 취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렌즈는 그래서 제가 회색을 껴줄 거거든요. 회색을 껴줄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끼던 제니스 3컬러 그거 그레이랑 심포니 3콘 그레이를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니스보다는 심포니가 어울릴 것 같으니까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저는 뭔가 렌즈 없이 화장을 하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눈 화장을 할때 눈매가 렌즈 끼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게. 이거를 일단 껴줄 거예요. 심포니 3콘 그린을 되게 많이 꼈었는데 그게 되게 좀 그래픽이 되게 선명하고 색깔이 확 튀어서 그린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런 그래픽이고요. 한번 헹궈 줄게요. 이런 그래픽. 구마가 여러분들이 팬미드업 때 선물 주신 걸 제가 개봉 영상을 찍으려고 한 곳에다가 박스채로 모아뒀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막 헤집고 있어요. 렌즈를 먼저 껴줍시다. 이렇게 완전 확 그레이가 되는 렌즈예요. 어쨌든 아빠한테 뭐 잘하는 법 같은 거? 뭐 그런 건 진짜 딱히 없고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살아요. 아빠가 꾸미는 모습을 보면 전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어릴 때 20년 넘게라는 세월을 저희를 키우느라고 되게 그 시간을 허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못 꾸몄던 거를 좀 이제서야 보상받는다는 느낌으로 아빠한테 그냥 더 잘해주려고 하긴 해요.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저도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저도 막 마냥 막 대단하게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렌즈를 꼈습니다. 렌즈가 되게 예쁘죠? 완전 그레이예요. 완전 그레이. 그리고 이제 피부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부 메이크업은 전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되게 촉촉하게 해줬으니까 좀 피부 메이크업은 가볍게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냥 컨실러랑 쿠션도 되게 가벼운 거를 써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이게 지속력이 좋고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저는 어차피 이게 클럽 안이나 어두운 곳에 가면 되게 무너져요. 무너지기도 하고 좀 어두운 곳에서는 솔직히 그 조명을 받으면 피부가 그렇게 막 신경이 안 쓰여서
저는 좀 피부보다는 색조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번에 또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어반디케이 쿠션을 다시 구매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린 소윤템 중에 한 개죠. 소윤템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했던 그 쿠션이에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피부는 가볍게 하고 약간 아이 메이크업도 막 과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좀 저는 립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거든요, 오늘은.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중에서 단발로 돌아갈 생각 없냐고 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긴 머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덜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머리를 조금 더 즐겨보고 질리면 뭐 언제든지 단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또 무한반복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좀 제가 옛날에는 무조건 긴 머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발을 한번 해보니까 단발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 붙임머리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단발도 되게 스타일링도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기 전에 컨실러로 잡티를 조금 가려줄게요. 컨실러는 바비브라운 컨실러예요. 바비브라운 인스턴트 풀 커버 컨실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웜 아이보리 컬러고요. 저는 이런 붉은기를 가리기 위해서 주로 이런 웜한 컬러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컨실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려줄 부분에 코끼가 줍니다. 근데 저 원래 이쪽에도 되게 붉은기 심했는데 되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빼고. 바비브라운 컨실러는 제가 그냥 올리브영에서 한번 사본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제형이 꾸덕꾸덕한 제형이어서 조금 촉촉한 제품이랑 같이 사용해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꾸덕꾸덕해요,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데를 넓게 좀 펴줄게요. 컨실러 브러쉬는 더샘 브러쉬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가장자리를 해서 이렇게 발라야 돼. 가장자리 쪽으로. 근데 컨실러가 되게 꾸덕꾸덕하긴 한데 뜨지는 않아요. 되게 보면 잘 가려졌죠, 여기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질문을 또 하나 읽어볼까요? 언니만의 자존감 지키는 법이 있냐고 질문해주신 분이 있는데 저가 되게 외적으로 되게 자존감이 원래 낮았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최근에는 유튜브 댓글 보면서 위안을 삼으면서도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 외적인 자존감이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올리는 거를 나 대신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평생 올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가죠. 그냥 정말 자기 최면을 하면 돼요. 자기 최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들을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제가 한창 외적인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면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포토샵을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닐 정도로 막 원본이랑 그 포토샵한 모습이랑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포토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막 현타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했을 때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미의 기준을 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막 미의 기준 보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요즘에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예쁜 사람이 많아도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다 그 미의 기준에 맞출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그렇게 이쁜 것보다 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매력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저를 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 모습을. 예전에는 뭐 성형도 이것저것 하고 싶고 했는데 요즘에는 외모에 보여지는 거에서 성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진 지 좀 오래됐어요. 내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존감은 그냥 제 자신이 높이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남들이 너는 대단해, 너는 예뻐 해도 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피부 이제 쿠션을 해줄 건데 이 쿠션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했던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 이건 1.25호예요. 1.25호. 이건 커버가 좀 많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이런 홍조 같은 것만 커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대신 엄청 촉촉하고 피부 결이 너무 예뻐 보여요. 이런 식으로 홍조 커버만 돼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자연스럽고 촉촉한 쿠션을 쓰고 컨실러를 덧발라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 정도까지가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쿠션을 바르면 그 피부 결이 예뻐 보여요. 제가 이마엔 안 하고 이쪽에는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죠? 이쪽을 제가 두번 바른 거고 이쪽은 한 번. 그래서 여기 아직 잡티가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세럼 때문에 광 나는 것도 있는데 유독 이 쿠션 바르면 원래 그 사람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런 붉은 잡티도 커버가 조금은 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 쿠션 정말 많이 영업하고 다녀서 저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뿌듯뿌듯해요. 이렇게. 그리고 더마피아 세럼 정기 공구해 주실 생각 있냐고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서 쟁여두고 싶은데 학생분이시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아서 아마 한 3차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딱 3차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원래도 그 공구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남이 공구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저는 뷰티 유튜버고 제가 만약에라도 안 맞는 좀안 좋은 제품을 공구했다가 여러분들이 되게 피부에 안 맞거나 불만족이 생기면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제안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몇십 개가 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런 걸. 왜냐면 제가 그냥 공구를 할 마음이 없기도 했고 공구 제안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공구해서 소유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서가 막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본업이 있는데 굳이 공부를 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딱 저한테 앰플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할 시기에 마침 저한테 타이밍에 맞게 좀 그런 제품에 대한 소개를 더 많이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면 안 하고 그냥 괜찮으면 해야지. 이 생각으로 미팅을 나갔는데, 딱 처음에 보자마자 이 더마피아 세럼에 딱 꽂혀가지고, 저 다른 거다안 봐도 된다고. 그냥 이걸로 사용해볼게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달 동안 하다가, 제품이 별로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왔지? 어쨌든 저는 정기 공구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를 계속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제가 막 이것저것 공구를 하게 되고 제가 돈 때문에 공구를 하게 되는 느낌이 들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딱 3차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2차째인데 좀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안 맞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그것도 무섭고 되게 그래요. 아무튼 피부 이렇게 딱 해주고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세럼 파우더 팩트 또 요거를 사용할게요. 웜 아이보리. 근데 제가 말을 너무 한 주제당 길게 해가지고 이거를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파우더는 되게 유분기만 잡아줄 거여서 광이 나는 부분을 피해서 이번에도 뽀송뽀송해졌으면 하는 부분에만 터치해줍니다. 살짝만. 파우더가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되게 엄청나게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여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음영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을 때이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좀 그런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광이 나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딩을 사용해 줍시다. 쉐이딩은 투쿨푸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제가 너무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음영을 줄 건데 아까 질문해주신 분 중에서 왜 눈썹 밑에 부분도 음영을 주냐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약간 저는 눈썹 부분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유분기를 같이 잡아주고 좀 눈썹이 깊어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코끝이랑 눈썹 했다고 좀 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물론 귀찮을 땐안 하지만. 그리고 어두운 데에서는 특히 좀 음영을 되게 빡세게 해줘야 이런 이목구비가 잘 살거든요. 코 같은 부분도 좀 이렇게 얄쌍하게 빼주면 되게 예뻐 보여요. 너무 광만 있으면 좀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딱 비췄을 때 되게 얼굴이 빵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콧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얇게 빼주면 되게 예뻐 보여요. 되게 이렇게. 엄청 얇죠, 지금 콧대. 그리고 이렇게 얇게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고, 여기 또 눈매가 좀 들어가 보이게. 요즘 되게 제가 제품을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믿고 쓰는 소윤템이라고 여러분들끼리 막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부끄럽고 좋아요. 소윤템. 뭔가 귀여워. 소윤템. 이목구비가 되게 오똑해지고 있어. 제가 되게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주실 때마다 제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쁜 거 있죠. 제가 매출을 뭔가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한 쿠션을 찍지 말고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콧대를 좀 눌러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쉐이딩한 거를 지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음영을 좀 이어서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브로우를 하면서 가장 많은 TMI를 방출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우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클리오 켈브라운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케이크 아이브로우로 공간을 조금 메꿔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니만의 가치관이나 인생 목표가 궁금하시대요. 일단 눈썹은 좀 아치형으로 깔끔하게 그려줄 거고. 인생 목표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약간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가 제 목표였는데, 또 이렇게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슬슬 제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원래는 되게 마냥 한없이 그냥 와돈 버네 했었는데, 점점 겪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일단 제 내년 목표는 구독자 50만 달성하기랑 그리고 아빠 카페 차려드리기가 목표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금을 조금 더 늘려서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이렇게 안전빵으로 일단 그렇게 해놓으려고요. 그냥 마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아빠 카페 차릴 돈을 내년 겨울까지 모으면서, 전셋집은 아마 내후년쯤까지는 다 모을 수 있겠죠? 그게 일단 목표예요. 아빠가 내년에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힘든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빠한테 거의 매달 용돈을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시켜드리고, 그냥 필요 없으시다고 해도 제가 굳이 막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중단을 하고, 돈을 모은 뒤에 그냥 카페로 한 번에 통치기로 하고, 그냥 매달 그냥 용돈만 드리고 있어요. 정해진 용돈만. 그 이상은 저와 거래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원래는 돈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한해한 해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한달한 달이 지날수록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22살인데 이런 생각하는 게 슬프다. 어떻게 해서 제가 뭐 망해도 그래도 살아나올 구멍은 놔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마냥 돈 버는 게 좋아서 막 썼었는데, 이제는 뚜렷한 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제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꿈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꿈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말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뭔가 말을 잘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눈썹을 오늘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깔끔하게 그렸어요.
아, 그리고 저 어제랑 엊그저께랑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왔는데 정말 정말 충격 먹었어.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너무 여운 남아가지고 아빠랑 한번 보고 그 다음날에 웅이랑 한번더 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재밌었던 건 아닌데 좀그 분위기랑 퀸이라는 밴드에 대해서 너무 더 알고 싶어지고 그 퀸이라는 밴드가 캐리를 한것 같아요. 그 영화는. 정말 막 콘서트장 온것 같고 연기도 다 너무 잘하시고 저는 그 영화 보고 들어와가지고 유튜브로 막 노래 같은 거 찾아보다가 한 시간인가 찾다가 잠들었어. 그 뒤로 또 빠져가지고 계속 퀸 노래만 듣고 있어.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뭐꼭 클럽이나 뭐 파티 같은 데서 눈썹을 아치형으로 그리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 일자보다는 이런 좀 아치형에 가까운 눈썹이 조금 더잘 어울리니까 눈썹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오늘은 인상이 굉장히 세 보이죠? 밖에 비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촬영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비 오는 소리보다 지금 양파가 쓰레기 가지고 놀고 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질문들 중에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유님의 폰 배경화면은 이거예요. 웅이와 저의 뒷모습이에요. 아빠가 찍어주셨어. 아이 메이크업 할때 사용할 섀도우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와인 파티. 컬러는 이 정도로 있고 오늘은 섀도우를 조금 음영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펄 같은 걸로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세 번째 컬러 숙성된 오크톤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눈 위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눈을 확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깔아줍니다.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주고 눈 밑에 언더에도 뒷부분에는 약간 블렌딩이 잘안돼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있는 요 까망베르 브리치즈라는 컬러로 살짝 이렇게 눈두덩이 위쪽에 찍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눈덩이 앞부분에 살짝 찍어줄게요. 이렇게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시켜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잡아줘야겠죠? 근데 라이너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빼고 싶지 않아서 좀 여기에 있는 알싸한 와인 버건디 이 컬러로 눈꼬리 쪽을 살짝 잡아줄게요. 포인트 컬러가 그래도 한 가지는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으니까 저는 점막을 메꾸는 대신에 이 컬러로 그냥 점막에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밖에 빗소리가 되게 좋다.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빗소리가 되게 많이 나면 그냥 BGM 없이 잔잔하게 들으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매가 전체적으로 되게 불그스름하게 되긴 했는데 이 위에 어차피 브라운 계열의 라이너를 깔아줄 거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이너는 오랜만에 붓펜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고요.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 끝부분을 올려서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이 위쪽을 채워서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여기 앞부분에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앞에를 채우는 거랑 안 채우는 게딱 밤에 봤을 때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뒷부분에는 조금 이어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약간 페이크 래쉬처럼 좀점 찍어주면서 그냥 뭐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 두 번째 있는 마지막 잎새라는 컬러로 뒷부분을 조금 키워줄게요.
눈 위에도 경계를 이렇게 풀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펄을 해줘야 되는데, 펄을 하기 전에 제가 속눈썹부터 해줄 거거든요? 속눈썹도 이렇게 일단 뷰러로 바싹 찝어줍니다. 저는 클럽이나 뭐 이런 데갈때 되게 속눈썹을 붙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막술 먹고 이랬을 때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집에 들어와서 일단 화장, 그 속눈썹 떼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렇게 마스카라만 빡세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오늘은 메이블린 뉴욕 더 매그넘 빅숏 볼륨 익스프레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제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타입의 좀 떡지게 두껍게 확 발리는 타입이에요. 이런 클럽 같은 데를 갈때 속눈썹이 그래도 화려하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고양이를 키웠을 때 가장 장단점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고양이 키우면서 가장 큰 장점은 자취를 하면서 진짜 외롭지가 않아요. 그런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귀여워서 키운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되게 귀여워서 키웠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가족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반려동물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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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존재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도 되게 힘들 때 힘이 되게 많이 돼요. 어느 날에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고구마가 야옹야옹 하면서 제가 울고 있는데 되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저 되게 그때 신기했어요. 동물들도 이런 거를 아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엄청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되게 좋아요. 단점은 좀 감수해야 하는 것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털 날리는 거? 그냥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저는. 귀찮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집에 되게 많이 있는 타입이어서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정말 알레르기가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눈썹을 팍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펄을 해줄 건데요. 진짜 예뻐요. 어반디케이 거를 해줄 거예요. 완전 영롱하죠? 어반디케이 글리터 아이라이너인데, 저는 이거를 눈물 라이너처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컬러 호수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눈 위에는 제가 립글로즈 같은 거를 살짝 얹어줄 거여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진짜 예쁘죠? 푸른빛이랑 약간 좀 초록빛, 그리고 하얀빛, 골드빛, 핑크빛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눈 보면은 좀 티나죠? 이런 게.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이런 연말 파티 같은 데서나 좀 어두운 그런 클럽 같은 곳은 진짜 펄이 생명인 것 같아요. 펄 하나로 사람이 되게 눈에 확 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눈 앞쪽에도 그냥 이렇게만 발라주고, 이렇게만 발라주고, 눈 끝에 라이너 부분에도 한번 칠해줄게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 것 같은데, 눈 밑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되게 뜨거워요. 기분 탓이겠죠? 좀 이런 식으로 라이너와 쌍꺼풀 사이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크는 크리니크 치크팝 누드팝을 사용해줄 거예요. 브러쉬도 치크팝 거. 아니 뭐래, 크리니크 거. 이게 약간 컬러감이 되게 은은한, 약간 좀 웜웜한 컬러여가지고 솔직히 어느 메이크업에도 되게 데일리로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를 가장자리 부분에만 이 정도로, 그냥 어색하지 않은 정도로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블러셔가 포인트는 아니어서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치크가 되게 좋은 게 상황에 따라서 연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좀 화장 연하게 했을 때는 좀 사랑스럽게 표현되고, 이런 메이크업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표현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펄을 해줘야 되는데, 펄은 제가 원래 색깔이 좀 있는 펄을 얹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강하고 입술에도 좀 그런 펄로 포인트를 줄 거여가지고 너무 강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맥 더블 글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광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딱 조명이 비쳤을 때내 얼굴에서 광이 났으면 좋겠는 부분에다가만. 광 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해줄 차례인데 제가 립이 되게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립에 컬러를 깔아주고 제가 또 이렇게 얹을 컬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펄 같은 컬러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돼요. 이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립 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선물 받은 거 그대로 이렇게 모셔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뜯어봤는데 진짜 그 펄이 딱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아, 이거는 진짜 딱 이거는 클럽 메이크업 진짜 무조건이다. 딱 생각하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약간 첫 제품이어가지고 소장 욕구가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일단 이거를 이따가 하나하나씩 컬러별로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전에 립에다가 이제 베이스 컬러를 깔아야 되는데 클럽 안에서는 조명을 받으면서 제일 예뻤던 색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쨍한 레드 컬러가 예뻤거든요. 약간 오렌지 컬러 같은 걸 바르면 이렇게 입술이 되게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 발라본 결과로 레드 컬러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드 컬러를 종류를 한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좀 매트한 레드 컬러고, 이거는 좀 글로시한 레드,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레드. 아무튼 이세개 중에서 정해줄 거여서 일단 손등에 하나씩 발라보고, 일단 이거는 매트한 레드고, 글로시한 레드는 조금 쨍하고 발랄한 느낌이 강해서, 그리고 이거는 어두운 레드. 아, 뭐가 낫지? 뭐가 어울리죠? 이 메이크업에? 이번에는 맥을 쓸게요. 이게 조금 채도가 좀 탁한 것 같아서 이거 위에다가 레오카인드 립그 펄을 이렇게 얹어줄 거거든요? 요거는 맥 립스틱이고, 파이어 로스티드. 아무튼, 이런 좀 채도가 낮은 컬러의 레드 립을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풀립으로 채워줄 거긴 한데, 요즘에는 풀립 채우면서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경계선을 좀 흐리게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이런 진한 레드립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입술을 좀 도톰해 보이게 여기처럼 이 위에 컬러감을 좀더 주기 위해서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이렇게 레드립까지 발라줬으면 이제 제가 말했던 이립 위에다가 포인트 주는 거를 해줄 차례예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안 흔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받자마자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받자마자 메이크업을 찍고 있는 거여서 아마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되네요. 너무 이쁘죠? 패키지부터가 정말 영롱해요. 이게 이렇게 케이크 상자처럼 생겼어요, 패키지가. 근데 이 패키지 자체도 좀 홀로그램 느낌 나가지고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에를 살짝 열어봤는데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영롱하니까 딱이 메이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케이크 상자처럼 안에 케이크가 들어있어요. 근데 되게 반전인 게 이걸 열면은 이렇게 귀여운 거랑 정말 다르게 립 제품이 되게 강렬해요. 놀람주의. 이게 사실 제가 원래 한 컬러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발라도 되는데 사실 저도 이게 아까워서 안 보고 있다가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컬러를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 색상 컬러를 같이 뜯으면서 고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색깔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런 케이크 조각을 하나 꺼내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립이 들어있어요. 와, 처음 꺼낸 컬러부터 대박이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꼭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립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죠? 너무 예뻐. 이제는 눈까지 모자라가지고 입에도 펄을 발라줘야 돼요. 이것도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종류가 홀로 부스터 글로스 이렇게랑 그리고 풀 메탈 글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영롱하죠? 아, 이걸 어떻게 다 보여줘? 대박이죠?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지, 립이?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보고 눈에 바르는 건줄 알았어요. 너무 글리터가 영롱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풀 메탈 글로스 컬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풀 메탈 글로스가 펄 같은 게좀 스무스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요 컬러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지누드 컬러예요. 이게 되게 발리는 게 스무스하게 발리거든요. 요거는 약간 좀 피치톤? 이거는 데일리로도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립이에요. 글리터 아니고. 되게 글리터 같죠? 이거는 정말 좀 립글로즈? 약간 펄좀 들어간 립글로즈 같고, 쿨핑크는 약간 요렇게. 요거는 좀 쿨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요게 오히려 더 뭔가 누드빛인데? 요거는 정말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진짜 뭔가 내가 맨날 쓰는 섀도우 글리터 같은 색깔이야. 이거는 약간 오렌지 같은데? 이건 선셋 쿠퍼. 눈에만 발라야 될것 같은 색깔들이에요, 다. 선셋 쿠퍼. 요거는 제 생각대로 오렌지 하네요. 그냥 펄 조금 돌아간 오렌지 같아요.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빛이 약간 반사되면서 좀 달라져가지고 메이크업 할때 정말 팝한 메이크업 할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퍼플 나이트. 오, 요건 진짜 퍼플. 근데 이 색깔 이쁜 것 같아. 헉, 이거 이쁘다. 이게 다 펄이 진짜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이건 좀 자글자글하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펄들이. 그래서 데일리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펄이 막 세지는 않아요. 그냥 팝한 컬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 리스 레드 이 컬러. 이거 클럽 메이크업 레드립 대신에 이거 해도 예뻤겠다. 이거 진짜 약간 펄이 좀 자글자글한 레드립 같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막 글로시한 게 아니거든요? 글로시한 게 아닌데 좀 진짜 뭔가 정말 메탈릭해요. 약간 은박지 느낌? 뭔지 아세요? 은박지 느낌 나요. 되게 이렇게 보면 빛이 반사가 되는 게 은박지처럼 반사가 돼요. 립에 되게 깔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하다. 이 레드 했어도 예뻤겠다. 그쵸? 예쁘다. 저가 정말 기대되는 이세 가지 컬러. 이세 가지 중에서 저는 아마 이 위에 바를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정말 예뻐요. 어떡하지? 이세 개가 홀로 부스터 글로스인데, 이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약간 진주빛, 하나는 약간 퍼플, 그리고 블루빛, 그리고 하나는 정말 오묘한 컬러. 밀키웨이 화이트. 이 글로스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딱 요렇게 정말 컬러감 있는 립 위에 포인트로 발라주기 좋은 컬러들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르르 하고 빛나요. 이 컬러는 윈터 피치라는 컬러고 정말 오묘한 컬러예요. 이거는 좀 데일리로 발라도 청순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좀 피치피치 나는데 펄 색깔이 좀 그린 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묘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청순한 메이크업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되는 이 컬러. 요거는 갤럭시 블루. 딱 맞아. 이게 딱 보면 갤럭시 색감이에요. 뭔가 우주를 연상케 하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화면에 안 담겨요.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갤럭시 느낌 나요. 이게 약간 보랏빛인데 핑크펄이랑 그런 블루펄 이런 게 섞여가지고 너무 예쁘다. 뭔가 오묘하죠? 이 컬러들은 다. 그죠? 풀 메탈 글로스는 조금 이렇게 선명하고 좀 메탈릭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 컬러감도 되게 유니크해요, 다. 그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나오는 펄들이 엄청나게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들 같고, 홀로 부스터 글로스. 요 컬러들은 펄이 전체적으로 다 영롱영롱하고 되게 오묘해요, 컬러들이. 그죠?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렇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런 제형을 오늘 바르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이렇게 풀립을 진하게 되게 발라놨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런 글로스 제형의 영롱한 립들을 이렇게 바르면 뭔가 느낌이 되게 오묘하고 예쁠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글로스 느낌이어서 입술이 되게 볼륨감 있어 보일 것 같아요. 홀리데이 겨냥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 딱. 뭘 바를까요, 이제 이 위에? 아무래도 이게 이쁘겠죠? 이게 진짜 이쁠 것 같아. 이런 거덧 발라도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발라줄게요. 기존에 발라놨던 이 빨간 립을 티슈로 한번 이렇게 찍어내서 유분기를 충분히 제거해줄게요. 그러고 이제 요 레어카인드 립 크레이버 홀로 부스터 글로스 갤럭시 블루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거 입술 위에 얹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얹을게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영상에 안 담기는데?
전체적으로 다안 바르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딱 컬러감 있는 펄을 발라주면 조명에 딱 반사됐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 원래는 막좀 글로시한 립 바르고 이 위에다가 이런 펄 섀도우를 바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매트한 립 위에 이런 펄립 글로즈를 바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걸로 눈 윗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데일리보다는 이런 파티 같은 거 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클럽에 가거나. 뭔가 립 얘기만 하느라 또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 진짜 예쁘죠?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반사돼 보이잖아요. 펄 같은 게.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 완성이거든요. 이 손등 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고데기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옷을 갈아입고 고데기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일단 이렇게 갈아입고 이따가 자켓을 입어줄 거고 고데기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데기를 이렇게 거울 없이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저는 고데기를 사용할 때 판고데기랑 봉고데기랑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우선 판고데기로는 마지막에 앞머리 같이 이런 작은 부분을 해줄 때 사용하고 일단 봉고데기로 머리를 전체적으로 말아줄게요. 머리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고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저는 따로 머리를 묶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닥을 나눠서 하거든요. 오늘은 좀 빵빵하게 말아줄 거여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번더 말아서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 여기도 반대쪽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대로 놔요. 빗으면 안 돼요. 빗지 말고 머리가 끝날 때까지 전체를 다 반복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말아줬으면 이런 조금 남아있는 머리들을 말아줍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뒤쪽으로 말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은 보세요. 이 밑에가 이렇게 말려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빗으로 한번 이렇게 빗어주면 돼요. 이렇게 크게 빗어주면 그러면 이런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쪽에 튀어나온 머리들을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판고데기로.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쪽을 제가 이 방향으로 말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말아줘야겠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잘 보고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헷갈렸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방향만 잘 파악하면 돼요, 이건. 제가 원래 앞머리를 이렇게 뽕을 띄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고 이거를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안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말아주면 모양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여러분들 은근히 앞머리 연출하는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띄워주면 돼요. 이렇게 띄워주고 살짝만 잡아서 띄워주고 모양을 열이식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킁! 클럽 파티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색해요. 제가 지금 거울을 못 봐가지고. 원래 제가 흰옷을 입으면 어두운 곳에서 되게 눈에 잘 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라이더를 입거나 아니면 이런 검정색 그냥 기본 티를 입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진하게 메이크업하는 거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메이크업은 뭐 클럽이나 뭐 파티가 아니어도 솔직히 이 정도는 데일리로 많이 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